네, 이번 시간 예,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두 번째 강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인가요? 분명한 건 우리는 진정한 참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주에 건강한 나,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셔서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모님과의 부정적인 경험에서조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심정으로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과거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내 남편을 본연의 가치로 보지를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바라시는 진정한 부부관계,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 주인이 되어서, 종적 주인이신 하늘 부모님, 횡적 주인이신 배우자를 잘 모시고 섬겨서 사랑을 해야만 우리는 이 지상생활의 목적인 제2축복을 비로소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관문을 통해서 제2축복에 들어섰는데요. 그 첫 번째 코드가 바로 부부 사랑, 부부의 절대적인 관계인데, 그 관계는 절대성 참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 참사랑을 하면 과거의 나의 제1축복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완으로, 그래서 나에게 참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그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자녀가, 귀한 자녀가 우리 부부의 참 귀한 정적인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녀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내 마음의 원은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신 바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로서 자녀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낳고,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전기 회선이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자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낳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을 잠시 끄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장 팀장님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일단 이것이 깜빡거리면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이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첫 번째로서 자녀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사랑으로 낳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크다가 횡적으로 사랑을 넓혀가면서 성숙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가 심정적 사랑을 주고받을 때 태어난 아들은 사랑의 핵심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가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아가 인간을 창조하셨던 사랑을 채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사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받았던 사랑을 자식에게 사랑함으로써 부모의 심정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역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지요.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여 오셨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부모가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형의 하나님께서 아담 혀를 양육했던 그 참부모의 심정권을 체험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자기 부부를 중심 삼고 아들, 딸을 양육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사랑은 하늘의 창조의 내용을, 창조의 심정도 그리고 창조의 사랑도 체휼할 수 있을 뿐더러 자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대신 내 아이의 양육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 대신 키워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내 아이를 내가 바라볼 때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판단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그리고 또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늘이 심어서 사랑을 하늘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서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심어서 사랑에서 자라서 사랑의 열매가 된 것은 하나님을 닮고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지 자기 아들딸이 아니에요. 아기 키우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기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들딸 위한 안내자라 하면 아들딸 기르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고 딸에 대한 사랑이 이렇고 그 사랑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키워간다는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시킬 수 있는 소중한 하늘의 일꾼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시킬 수 있는 소중한 하늘의 일꾼입니다. 이런 자녀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자녀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녀 사랑을 이제 가족 안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하늘이 원하시는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관계 맺기 첫 번째로서 행복한 대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자녀와 행복한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우자와 행복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배우자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경청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입장을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좀 불편할 때, 날카로울 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그럴 때는 배우자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가 나만을 주장하지요. 그때는 좀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입장을 공감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상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본심과는 다르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본심과 이반한 전혀 다른 부정적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배우자로부터 지나치게 방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마음에 문을 닫는 폐쇄적 반응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요. 예, 그것이 힘들 때 그것을 조금 나의 그런 것을 식히고 분위기 전환을 하던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상대 마음을 닫게 하는 폐쇄적인 그런 반응, 비도덕하고 정말 인격을 비하하거나 심정을 유린하는 그런 반응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3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예의를 다하고 아름답게 상대방에게 보여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배우자에게는 나의 가장 그 누구에게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것이 그냥 칼날처럼 상대방의 심장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늘도 나도 나의 배우자의 본심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막 침묵을 해요. 그 견딜 수가 없죠.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화라든가 분노라든가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이. 예. 그러니까 그 상대의 침묵을 수용해 드려야 됩니다. 예. 이 배우자의 입장을 공감하기로서는 그 듣기 훈련, 경청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청은요, 상대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것인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대화할 때 보통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청은 뭐냐면 초점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고 상대의 메시지를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특히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척을 하는데 배우자한테는 또 그런 척도 하지도 않아요. 상대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야죠. 고개를 끄덕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봐야지요. 이 사람 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알았어 말해봐 이러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게 전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안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려면 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까? 아이컨택을 해야지요. 아이컨택을 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때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불편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듣고 있다는 표시로 간단하게 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그러면은 이 대화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조성이 됩니다. 아 그랬군요. 어머나 우리 여자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보다 여자가 대화법을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있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말을 잘해줘요. 남자보다 우리 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해보실까요? 그렇군요. 남편한테 더 이쁘게 그렇게 하면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말을 하는 사람도 보다 아름다운 심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에 그 들은 것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들을 때는 그랬구나 싶은데 나중에 되새겨 보면 들은 그 순간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내적인 욕구, 심정 세계도
찬히 되새겨보면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화를 잘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 전달법이고요. 하나는 나 전달법입니다. 너 전달법은 너가 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를 탓하고 말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도 상처가 가중됩니다. 이것은 너 전달법은 어떤 사람에게 맞냐면 그 드라마에 보시면 아주 못된 시어머니 있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된 게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는 너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편견으로 부정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100% 똘똘 뭉쳐서 나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독이 됩니다. 이 그 너 전달법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윗세대의 윗세대 저희 제 나이에 제가 46세거든요. 근데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의 분들이 너 전달법을 많이 쓰십니다. 왜냐? 한국은 그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6.25 그 일제시대를 경험했죠. 예? 국권이 침탈되고 완전히 이 국토가 유린되고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국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맞은 거예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일제시대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6.25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이 세대의 어른들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케어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막 폭탄이 터지고 피난 가고 그리고 일제시대의 그런 곳에서 수탈을 당하면서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습득한 전달법은 너 전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제가정의 부인들께서는 일본에 비해서 한국에 오니까 이 메시지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래?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러니? 아니 뭐 왜 이렇게 하세요? 한국 사람들의 그 좀 너 전달법이 거칠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나 전달법을 살펴보실까요? 나 전달법은 나가 주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말할 뿐 상대를 탓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현대 사회적으로 나 전달법이 이 대화의 전달법 중에서 가장 좋은 전달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그리고 대학 강단이나 이런 데서 나 전달법에 대한 여러분 iMessag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 iMessage하고 그러니까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구체적인 예를 보시겠습니다. 외출했다가 엄마가 피곤했어요. 너무 밖에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와 5살 된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네, 아주 상태는 피곤하지요? 너 전달법으로 엄마는 아, 너 좀 저리 좀 가 있어. 너무 힘드니까. 너 좀 저리 좀 가 있어. 이때 5살 자녀는 어떤 느낌일까요? 엄마가 나를 싫어하네.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전달법으로 하면 아이처럼 상대방이 그 결과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상태는 똑같을지라도 나 전달법으로 전하면 아 엄마가 지금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우리 엄마가 지금 피곤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이혼의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들은 네 가지 내용은 바로 너 전달법에 의한 메시지인데요. 비난, 그렇죠? 상대방을 비난하죠. 너 메시지로 비난하죠. 그리고 경멸하죠. 경멸. 그리고 방어하고 반격하고 도피하는 이러한 너 전달법의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확인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난하고 경멸하고 방어하고 반격하고 도피하더라. 이런 메시지가 주가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또한 요 네 가지 중에 때때로 그런 적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을 예 주고받은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 너를 주어로 표현해서 나의 그 일방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 비하하고 막 지시하고 위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전달법으로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멸뿐만 아니라 공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의 너 전달법의 언어는 우리가 그런 대화법은 예, 지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 전달법의 3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사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바람을 예,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러면은 아니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사실이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도 되고 화도 났어요. 나의 감정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부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해주길 바래요. 이거는 바람 희망입니다. 이게 나 전달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예시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 전달법, 상대방을 비방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너 전달법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나 전달법을 쓸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가장 그래도 좋은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좋지 않을 땐 단절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메시지가 돼요. 자, 보실까요? 당신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도 되고 화가 났어요. 다음부터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해주길 바래요. 말은 교양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나의 상태를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사실만 얘기하고 내 감정 말하고 나의 구체적인 바람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 전달법, UNI 전달법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지요. 수수작용.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수작용. 우리 통일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수수작용에 예, 기초한 전달법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내 마음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이 너와 나 UNI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난이나 평가하지 않으면서 그의 입장도 이해하고 입장은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감정 상태 표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모두 존중해주는 대화법이고요. 심정을 존중해주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말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나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메시지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전할 때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방이 이것을 어떨까 그래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대배려형 내 마음 전달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에 초점을 둔 사실적 언급을 하되 이때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때 느낌을 전달할 때 일방적으로 나 기분 나빴어 이게 아니에요. 상대의 기분에 따른 희망을 내가 담아야 돼요. 배려하면서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결과 구체적인 바람과 욕구를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상대에게 상대 기분에 따른 희망을 전제로 해서 상대에게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선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늦게 왔어요. 항상 밤늦게 늦게 와요. 이때 아이 메시지는 어때요? 나는 저녁마다 당신이 기다리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좀 일찍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감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얘기하면 아주 단절이에요. 이게. 그런데 UNI 메시지로 해볼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 항상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에요. 내가 속상하지요. 아, 당신이 정말 우리 집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매일 밤낮 없이 이렇게 매일 12시에 이렇게 들어오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기다리는 나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저로서도 너무 힘들어요. 당신 입장을 충분히 내가 알지만 직장 일이 그렇다는 거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자기가 좀 일찍 들어와 주면 내가 정말 더 맛있게 요리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면 내 마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것은요 사실과 감정 바람을 다 전하는데 초점이 어딥니까? 상대 배려형이에요. 상대 배려형. 예. 그래서 이것은 감정 상태가 열리고 심정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대화할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 뭐 생각납니까? 화가 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더라고요.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해봤거든요. 화가 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둘 다 정신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남자의 기질이 어때요? 남자의 기질이 어때요? 욱해서 갑자기 제 남편이 너무 순한 양 같은 사람인데 화가 나니까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가지고 그 이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같지도 않고 친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걸 당하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을 굉장히 제 남편에 대해서 마음으로 차단하고 단절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피하고 싶은 상황에는 하나님 제가 잘 아는 방법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제가요 정상 상태로 빨리 복귀되어 올 수 있어요. 저의 상태는 그 상대방의 아주 그냥 엄청난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충돌이 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지금의 나의 상태는 본연의 나를 상실했잖아요. 본연의 자아가 상실된 나인데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때요? 정화가 빨리 작용이 되겠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때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아니 저기 우에다 조장님 네. 어제 우리가 밤에 우리 조장님하고 제가 밤에 늦게 이렇게 걸어서 용산역으로 가는데 우리가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아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설마 우리한테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동시에 쳐다봤는데 키가 이렇게 크고요. 덩치가 이래가지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남자가 술에 취해서 우리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셨죠? 저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공공장소나 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는 피해버렸는데요. 지금은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하지 말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이라도 하늘을 모시고 내가 그 연계권과 컨택할 수 있는 순간이다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지요. 어제 그 이렇게 이 남자가 정말 위협적으로 막 하면서 우리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저 우리 우에다 조장님하고 저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찾으니까 게임 오버 된다는데요. 그쵸?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기 어려울 때 나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잡을 때 극복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늘을 모셔야 UNI 메시지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화법,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이에요. 허그 이게 뭐예요? 안다. 예? 안다. 두 팔로 끌어안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포옹. 예,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두 팔을 주셨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팔을 가장 가치 있게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자, 허그. 허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마음속으로 남자를 그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자를 그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마음속으로 여자를 그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를 그려야 한다. 그들이 이런 입장에서 서로를 부를 경우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누구도 기뻐해요? 모든 만물도 서로 기뻐한다. 그들이 포옹하며 기뻐하는 그 기준은 천지가 함께 기뻐하는 가치의 기준이 된다. 하늘이 바라는 차원에서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그린 그들이 포옹하면 어떻습니까? 천지가 함께 기뻐하는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남자가 포옹하는 그 자체는 우주가 일체를 이루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이상의 모습입니다. 창조 본연의 모습이 그러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 나름의 포옹이 있어요. 포옹을 하는데, 그죠? 포옹을 하는데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과 다른 자기 나름의 포옹, 자기 나름의 교제, 자기 나름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존재잖아요. 자기 나름의 포옹, 자기 나름의 교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점령,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이고 그는 사탄의 특권에 휘둘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정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의 포옹, 자기 나름의 교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점령을 당하면 사탄에게 점령당한, 사탄에게 휘둘려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세계에서 점 하나라도 절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소외시킨 자리에 누가 자동적으로 주인이 됩니까? 사탄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혈통을 복귀했어요. 하늘의 혈통으로. 혈통을 복귀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타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본성도 있어요. 근데 타락성이 있어요. 타락성이요. 6천년 동안 이 영육의 세포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죄를 청산하고 혈통을 복귀했지만 타락성이 있는 한, 타락성이 휘둘려지면 그때 나의 주인은 하늘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 신체 접촉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만 모시면 돼요. 예?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면 정화됩니다. 그 기분도 말씀드리면 돼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나의 자체를 공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나요? 근데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탕감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릴 길이 없는데, 바로 설 길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 허그 테라피 들어보셨죠? 예, 앉거나 어루만지는 행위를 활용한 치유와 건강 증진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허그, 포옹하는 이러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에 껴안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앉거나 어루만지는 행위를 활용해서 치유와 건강을 증진을 돕는 것이 바로 허그 테라피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자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관계와 인연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품에 안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 테라피를 지금 잘 하는 방법을 포옹의 유익한 점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자, 외로움이요 어디로 갑니까? 외로움은 어디서 와요? 단절에서 와요.
외로움은 그 단절은요 상대와 단절이잖아요. 근데 그 상대와 단절 전에 먼저 단절되는 게 있어요. 하늘과 단절되면 상대와 단절이 되고 그때 외로움이 오는데 그 외로움의 끝은 우울증으로 가요. 우울증의 끝은 뭐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죽음을 부르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그를 하면 포옹을 이렇게 안으면 자부심과 유대감을 형성시켜주고요. 허그를만 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호르몬을 발현시켜서 면역력이 아주 증강이 돼요. 또한 허그를 하면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막 내가 막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요. 기분을 전환하게 해서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는 그 자체만으로 앉는 행위를 하면요. 사랑하고자 하는 위하는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 행위가 그 마음을 더 자극시켜서 그 마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욕구불만이 있는 과체중의 사람들에게 허그 테라피를 하니까 식욕을 줄여줘요. 식욕이 과다한 식욕이 왜 나올까요? 나에게 심리적인 결핍, 애정 결핍, 정서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욕구가 불만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는 처방을 하니까 식욕이 줄어들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그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누구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 권정남 부장님 어떻게 앉습니까?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을 때 딱 안아서요 막 툭툭툭툭 막 쳐요.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올바른 허그의 방법입니다. 서로의 왼쪽 심장이 맞닿게, 서로 두 사람이 왼쪽 심장끼리 맞닿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은 상대방의 허리 뒤로 앉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른팔은 상대의 어깨를 위로 감싸고 왼팔은 상대방의 허리 뒤로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밑에 여기 이 하복부 여기까지 완전히 공간 없이 앉는 거예요. 아주 착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붙은 상태에서 서로의 왼뺨을 마주대고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때 양손을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안을 때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 대단히 뭐 그런 것 같지만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허그에서 중요한 거는요. 정신적인 위로와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토닥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세게 막 이래요. 이러면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요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앉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양손은 상대방의 등 뒤로 가만히 댈 뿐 두드리거나 토닥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가만히 서로의 마음에 깊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허그의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허그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허그가 이렇게 좋은데 바로 허그가 될 것 같으세요? 허그를 잘 하시는 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 가족과도 그렇고 한 분 계시네요. 자, 우리가 허그를 잘해야 돼요. 허그가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신체 접촉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체크를 해봤어요. 아버지를 제가 저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일찍 성화하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순전단에서 공직 훈련을 받고 첫 번째 임지 발령 받아서 간 지 한 달 만에 엄마가 성화하셨어요. 엄마하고 저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는데 아버지가 불편해서 아버지하고는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돈만 달라고 하고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교류는 엄마하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엄마가 성화하시니까 어때요? 그때 제가 너무 슬프기도 했지만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에 다 이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성화했으면 난 어떻게 되지? 엄마가 성화하신 게 너무 슬픈데 아버지가 성화하신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엄마하고는 정적인 관계가 구축이 돼 있었어요. 슬프지만. 근데 아빠하고는 그게 안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나랑 이 심정적인 이런 정을 나누지 않았던 아빠가 성화하셨으면 난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랑은 아이 컨택도 안 했었거든요. 돈만 달라고 하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저 보면은 맨 비판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뭐 잘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받았었어요. 부모님에게 케어를 못 받았으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이 컨택을 시도했어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비로소 대화가 되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을 잡아봅니다.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아유, 쑥스러워도 제가 아버지가 먼저 못 하셔요. 아버지가 먼저 못 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그냥 한 번씩 그냥 계속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아유 이게 뭐예요 하고 괜히 이런데 뭐 묻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매무새 다 그러니까 아이 컨택 그 다음 스킨십입니다 두 번째 스킨십을 자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 컨택 하면서 아버지 손을 계속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니버설 아트센터가 리트랜젤스 예술회관이었을 때 그때 협회 행사를 거기서 많이 했어요. 명절 행사를 참부모님 모시고 그때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랑 또 이제 그때는 많이 친밀해졌단 말이에요.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그 아버지가 성화하셨을 때 제가 아쉬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이제 너무너무 다정하게 그냥 대화에 빠져서 아이 컨택 하면서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어쩌고 팔짱도 꼈다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저 실례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 가정의 주체세요. 근데 거기 아기를 하나 안고 있어요. 근데 저기 실례지만 그 주체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분이 무슨 관계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관계 같으신데요? 부녀 관계 같은데 이런 부녀는 본 적이 없대요. 저희 부녀 맞아요. 이런 부녀를 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그때 아버지랑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결과를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처음에 불편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은 어느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좋은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저도 저지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우리 아버지가 표현이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안아드립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를 만나면은 항상 길거리에서도 허그를 해드려요. 아버지가 처음에 허그하기 할 때도 저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할아버지 안아드려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리니까 에 하고서 할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때요? 저를 안아주신 적은 없지만 손주들은 잘 안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 이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안깁니다. 아버지 저도요. 저도 쑥스럽고. 근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아드렸어요. 맨 처음에 아버지요. 마음도 몸도 이상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이렇게 안았어요. 처음에는 살짝 안고 그 다음에는 그 정도를 훨씬 더 깊게 들어간 거죠. 지금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딱 안고 가만히 한 6초, 8초 그러고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허그의 맛을 아셨어요. 진짜. 그래서 만날 때, 헤어질 때 이거를 해드리고 애들이 있을 때 하는데 저희 애들이 엄청 또 자극을 받아요. 교육이 다른 게 필요가 없고 가족 관계끼리 부모가 부모님의 부모님과 잘 정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부모끼리 정을 잘 주고받는 것. 이것이면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제가요 이거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저 그것만 조금 괜찮았던 거예요. 조금 개발하는 거예요. 전에 못하던 걸 조금 개발해서 애들이 그거에 굉장히 말은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자존감이 차오르고 우리 엄마는 다르다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와의 경험을 가지고 시어머니도 안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배를 하고 할머니 안아드려 하면서 아, 어머니가 정신이 잘 없을 때 그때 얼른 가서 안아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서 탁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 너무 당황스러워하실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의 목적은 아버지와 깊은 허그를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깊은 허그를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잘할 때 칭찬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법은 비판,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더 잘해라 이것을 아주 제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로 주셨거든요. 너 전달법으로. 근데 제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를 보셔서 이렇게 안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 꼭 하시는 말씀이 한수가 세상에 모든 복은 너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다. 우리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왜? 우리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허그만 깊이 해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말로 전해지지 않은 그 깊은 본심의 본성의 심정세계가 발휘가 되어서 제 아버지가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딨어요. 저는요 아 아버지 하늘을 모시면서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억만금을 이미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축복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너무 황홀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아이컨택, 스킨십, 허깅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 자녀 사랑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의 대화, 행복한 대화법을 어머니 스스로 아버지와 먼저 잘 나누시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행동은 정신, 영인체까지도 공명시키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심과 진정을 담아서 하면 이건 너무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감격의 은사를 생활권에서 치유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